헤이헤이 여러분, 아스트리드입니다. 헤이헤이 여러분, 스로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는 스웨덴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단어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배워보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어휘와 표현부터 배워볼까요? 네. 들어갈게요. 으프나, 으프날. 열다. Önska mig, önska dig, önskar mig, önskar dig. 원하다, 바라다. Pynta, pyntar. 장식하다, 꾸미다. Klä, klär.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다. Äta, 먹다. En julklapp, julklappar, julklapparna. 크리스마스 선물. En jultomte, jultomtar, jultomtarna. Santa. En julgran, julgranar, julgranarna. Christmas tree. Ett julpynt, julpynt. Christmas 장식. En risgrynsgröt, risgrynsgrötar, risgrynsgrötarna. Rice pudding. En tomteluva, tomteluvor, tomteluvorna. Santa moja. En önskelista, önskelistor, önskelistorna. Wishlist. En pepparkaka, pepparkakor, pepparkakorna. Christmas cookie. En glögg, glöggar, glöggarna. 따뜻한 와인. En julafton, julaftnar, julaftnarna. Christmas eve. En juldag, juldagar, juldagarna. Christmas. Ett julbord, julbord, julborden. Christmas buffet. En dejt, dejter, dejterna. Dejt. 왓 önskar du dig i julklapp?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있어요? Jag önskar mig i julklapp. 저는 무엇 무엇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God jul. Merry Christmas. God fortsättning.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tt nytt å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아요. 예문과 회화 연습 들어갑니다. 아스트리드와 스로가 크리스마스 일정을 서로 물어보는 장면. Hur ska du fira jul i år? Jag ska fira med min familj. Vi ska klä julgranen dagen före julafton. På julafton ska vi öppna julklappar, äta julbord och fika med glögg och pepparkakor. Hur ska du fira jul i år? Min flickvän kommer till Korea, så vi ska på dejt på julafton. 네,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과 저만 연습해 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크리스마스 일정을 적어서 말해주세요.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준비가 되시면 연습 들어갈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연습 들어갈게요. Hur ska du fira jul i år?
Jaha. Jättebra. 네, 좋아요. 은하코너로 넘어갈게요. 문화코너. 네, 오늘은 수업 주제에 이어서 문화코너의 주제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닌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요. 스웨덴의 크리스마스의 역사부터 알아볼게요. 스웨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율이라고 하죠. 하지만 원래 율은 크리스마스와 다른 옛날 북유럽 국가들의 한겨레 하는 전통 행사였습니다. 900년대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와 율이 섞이게 되었고 결국 같은 날로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대 스웨덴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다음은 식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 식사로는 라이스 푸딩을 먹습니다. 라이스 푸딩은 쌀과 우유로 만든 죽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보통 우유, 시나몬, 설탕, 베리소스로 맛을 냅니다. 여기에 아몬드를 한 알 숨겨놓는데 식사를 할 때 이 아몬드가 누군가의 그릇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로는 율보드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뷔페를 즐겨요. 크리스마스 햄, 소시지, 미트볼, 식초 조림의 정어, 양배추 요리, 감자 등이 올라오고 음료는 스납스와 줄무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탄산 음료 등을 마십니다. 오후가 되면 따뜻한 와인과 크리스마스 쿠키, 초콜릿, 캐러멜 등의 크리스마스 간식을 즐긴답니다. 와, 오랜만에 또 듣고 있으니까 배고파지네요. 이 식초절임의 청어랑 스납스는 미드소마르 때도 먹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다음은 즐길거리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스웨덴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을 두고 받거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 친척이나 가족 중 나이가 있는 남성 한 명이 선물 주머니를 들고 산타로 변장해 선물을 나눠줘요. 예전 문화 코너에서 미드소마르를 다룰 때 미드소마르스동인의 주위를 돌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문화가 있다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스웨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고 주위를 돌며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노래나 스모기로 우러나를 노래하며 춤을 춘답니다. 정말요? 네. 정말 춤추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맞아요.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1960년부터 매 크리스마스 이브 3시가 되면 Kalle Anka och hans vänner önskar god jul. 번역하면 도널드 덕과 친구들이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방송이 나와요. 인기 있는 디즈니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편집해서 틀어주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을 보는 것 역시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 하나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스웨덴의 크리스마스 장식 물론은 집으로 만든 염소와 소나무 가지, 산타와 천사 모형 등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크리스마스 볼, 전기촉, 틴슬 가랜드 등을 달고 꼭대기에 별 모형을 달아줍니다.
각 가정에 따라 장식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커튼이나 식탁복, 수건, 쿠션, 러그, 침구 커버 역시 크리스마스 테마로 바꾸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내년에 다시 만나요. 고유! 고유. 어거트니 또한!